군광무 첨더 플레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팬더 아메리칸 울트라 시리즈는 최상의 정밀함, 퍼포먼스, 사운드 이 모두에 대한 안목을 갖춘 연주자를 위해 개발된 팬더의 새로운 시리즈입니다. 모던 D 프로파일 넥쉐이프와 복합 곡률 지판 적용으로 매우 편안한 연주감을 선사하며 새롭게 개발된 바디 컨투어 설계를 바탕으로 최고의 울림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클래식한 정통 팬더 사운드를 위해 개발된 신형 울트라 노이즈리스 픽업이 적용되어 최소화된 험 노이즈로 진정한 팬더 클래식 톤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두 대의 팬더 USA 아메리칸 울트라 텔레캐스터 모델을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 대고요. 진짜 예쁩니다. 네.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USA 리미티드 에디션 아메리칸 울트라 캐스터고요.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아메리칸 울트라 텔레캐스터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지판도 차이가 있지만은 로스티드 메이플 렉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리미티드 에디션에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외관이 진짜 예뻐요. 예전에 존 파이브 텔레캐스터도 좀 연상이 되고 굉장히 이 미래지향적인 신사 느낌이 드는 이게 지금 옵션입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올리브 그린 느낌이 나거든요. 네. 지금 올리브 그린 느낌이 나면서 빛의 각도에 따라서 이제 어둡게 블랙으로 그렇죠? 보이기도 하고 네. 이게 그 사실 뭐 올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1년 전인가 2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그해 컬러가 그린이었어요. 네네. 근데 뭐 무슨 그린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그린이 핫한 컬러고 뭐 요즘도 사실 저도 이제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조던원도 이제 그 보스턴 셀틱스의 컬러로 이제 또 레트로 됐는데 뭐 지금 나이키가 되게 그 좀 식었죠. 옛날 같으면 품절 대란에다가 리셋 카드 붙었을 건데 지금 나이키 자체가 좀 주춤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경기 어려움도 있겠지만 근데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긴 한데 그린 컬러는 역시나 지금도 핫하고 제가 요 컬러가 차에 적용된 BMW M340i를 본 적이 있는데 눈이 돌아갔습니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거는 와 진짜 저 이거는 여러분 실물 보셔야 돼요. 이거는 와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 그렇습니다. 사운드를 듣고 얘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좋네요. 좋네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텔레병이 또 도질지 네.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울트라는 울트라네요. 아, 잘 만들었어요. 진짜 울트라는 정말 잘 만든 기타 네, 같아요. 바로 가볼게요.
항상 이 여러 가지 브랜드의 여러 가지 기타들을 다루면서 뭐 기회가 될 때는 다른 브랜드의 비슷한 쉐입의 기타를 다룰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같은 브랜드의 시리가 다른 거를 다룰 때도 있고 같은 시리즈인데 옵션이 다른 걸 다룰 때도 있고 그죠. 다양한 비교를 진행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내쉬 기타를 얘기를 하면서 범용적인 부분, 그러니까 스펙트럼은 내쉬가 이 오리지널 펜더 텔레캐스터보다 넓은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었고 그래도 오리지널 텔레는 펜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울트라 사운드를 들으면서 저는 또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내쉬보다 이 펜더 울트라 텔레캐스터가 T63보다 스펙트럼이 더 넓다. 그래서 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할 수 있겠다. 펜더 텔레캐스터 하면은 한계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기타예요. 그래서 더 매력적인 기타다라고 그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울트라 같은 경우는 그 한계는 이미 뛰어넘었다. 정말 다양한 장르에서 실제로 렉탐에서도 아메리칸 울트라 텔레캐스터를 가지고 녹음을 진행을 해본 적도 있지만 정말로 다양한 장르에 사용을 해도 크게 아쉬움 없이 멋진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주변에 기타를 치다 보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는 이 팬더의 스트라토캐스터가 표준이 돼버린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거는 스트라토캐스터가 무조건 표준이라는 게 아니라 스트랏 형태가 그쵸. 전 세계 기타의 표준이 돼버렸어요. 거기서 싱싱어, 험싱어, 뭐 파생된 여러 가지 기타들. 그리고 스트랫이 치기 편하죠. 뭐 플로이드 로즈가 달렸던 뭐 일반적으로 뭐가 됐던 네. 간에. 자, 그런데 우리가 좌펜더 우깁슨, 뭐 우펜더 좌깁슨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스트랫이 표준이 돼버린 이상 깁슨은 누군가한테 메인 기타일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올라운드 플레이 기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80% 정도? 80% 정도를 좀 감당할 수 있지 않나? 뭐 아니면은 80%도 좀 많을 수도 있겠네요. 한 70% 정도? 근데 ES-335로 가거나 ES-35로 가면 한 이제 거기서부터 80% 그쵸, 정도. 그쵸. 근데 스트랫은 거의 이제 뭐 95%, 90, 뭐 개조로 했다고 하면 거의 뭐 99%. 근데 그렇게 스트랫을 가지게 되다 보면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 병이 도졌어. 무슨 병? 무슨 병이 도졌니? 깁슨 병이 났어. 왜 깁슨 병이 났니? 아, 스트랫만 치니까 깁슨이 뭐 그리워. 자, 그리고 또 뭐라 하죠? 나 요즘 병이 돋았어. 무슨 병? 텔레병이 돋았어. 아니, 그 치료하기 힘들 때는 텔레병이 걸렸니?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됩니다. 주변에 뭐 깁슨병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근데 깁슨을 좋아하는 유저들은 워낙 진하기 때문에 그쵸. 실제로 말해요. 근데 텔레캐스터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맞아요. 좀 미지의 영역이에요. 정말 지독한 병입니다. 분명히 텔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반대로 텔레병이 돋았다, 올라왔다 라고 말하는 표현 자체가 텔레캐스터를 수요하는 우리의 그 전체적인 좀 스탠스가 보여지는 거죠. 아니 저게 나한테 꼭 필요한 건 아닌데 또 갖고 싶은데 뭐 이게 미쳐버리겠고 한번 나랑 합체를 했더니 와 텔레캐스터가 또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있잖아요. 텔레캐스터가 기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봤을 때는 되게 못생겼어 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텔레캐스터를 직접 보고 내 몸과 합체를 했을 때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예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수예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주변에 친구가 텔레캐스터를 가지고 있어서 쳐봤다가 빠져가지고 난 이미 스트랫이 있는데 난 이미 기타가 있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결국 기출을 하게 되는 맞아요. 영역입니다. 텔레캐스터가.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는데 그래서 텔레를 어설픈 텔레를 샀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비싼 거금을 주고 나한테 맞지 않는 텔레를 샀다던가 아니면은 돈을 어설프게 지급해서 정말 어설픈 텔레를 가져왔다던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설픈 매치가 그쵸. 됐을 때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닌데 생각보다 불편하네라던가. 그 이 레스폴도 마찬가지고 텔레캐스터도 마찬가지고 픽업이 두 개 달려서 픽업 셀렉터가 3단밖에 안 되는 네. 이 기타가 스트랩만 계속 썼던 유저 입장에서는 불편함의 연속이에요. 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독적인 소리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을 왜 이렇게 길게 했느냐. 어설프게 다른 텔레에서 내가 실패하거나 막 이렇게 막 두려움 그리고 그 텔레병이 더 막 깊어지는 그죠.
그걸 겪는 것보다 지금 어쩌면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텔레캐스터를 지금 팬더에서 약간의 정답처럼 타이레놀처럼 아스피린처럼 내놓은 거예요. 누가 갖다 써도 아 99.9만큼은 좋아할 만한 텔레를 내놓은 것 같아요. 정말 소리 쫀득하고요. 그리고 현대적인 감각도 남아져 있고 디자인도 예쁘고 그리고 역시나 이제 이 싱글 픽업을 가져왔을 때 우리가 늘 그 경계하는 잡음 다 잡혀 있고 맞아요. 뭐 이펙트 잘 걸리고 톤 깔끔하고 텔레 소리 쫙 나고 이런 거는 이 팬더가 이미 울트라에서 끝을 낸 것 같아요. 아까 현 PD님 말씀하신 내시라고 생각했던 게 역시나 결국에는 다시 팬더로 오게 된다. 이런 것처럼 이 그리고 지금 특히나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컬러가 정말 예쁘거든요. 이거는 실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햇빛 반사에서도 완전 다를 것 같고 요게 지금 정말로 저도 힘주어서 좀 추천할 수 있는 텔레캐스터일 것 같아요. 최근에 리뷰한 텔레캐스터 중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 저희가 늘 얘기하잖아요. 팬더는 팬더 병은 팬더에서밖에 못 고치고 텔레 병은 텔레캐스터에서밖에 못 고친다. 이 오늘 은총 씨가 정말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쉐입의 기타입니다. 텔레캐스터. 텔레캐스터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정말 많이 깨부시고 편견을 많이 깨부신 멋진 기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이 아메리칸 울트라 텔레캐스터 꼭 한번 만나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보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